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저 좀 꺼벅하게 생겼는데 실질적으로는 흙수저 금수저 생활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이 제대로 이게 생기질 못하고 쭈그러졌다가 피었다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는 젊은 아름다운 미성자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답게 늙어가자, 웃어가며 늙어가자, 고민을 덜자, 배려하자, 사랑에 실천하자, 이것을 먹고 사는데 한 70% 신경 쓰고 한 30%는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흙수저를 하면서 그걸 터득했어요. 금수저 할 때, 은수저 할 때 그걸 실천하고 그래서 저는 그 어떻게 느끼냐면은 6.25전쟁 때 아주 어려워서 중학교 때 갈 수 없어. 그래서 소통에 대해서 제가 철이 들었어. 집에 어른이 너는 1년 놀아라. 성적은 전국에서 몇 대 갔는데 1년 놀아라. 형 때문에 형 먼저 가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싸움할 수도 없고 시골서. 그래서 소통을 해서 설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약간을 만들었어요. 6.25전쟁 때 인민군이 박격포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걸 뽑아서 약간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 걸렸어. 전기줄로.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서로 단판 짓는 거야. 그것은 지금 생각하면 소통의 근원이다. 아까 대화의 말씀했는데 이삼열 총장님이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하다 보면 소통까지 들어가야 되고 소통을 하고 나면은 상대가 협력을 받고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단계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소통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아버지한테 땡깡 쓰고 가출한다 하고 협박해도 되는데 그러면 자식 도리로서 그게 얘기 안 되거든. 그래서 네 아까 만드는 것을 일주일 걸려 뒤뜰에 가서 아버지를 보여드리고 아버지가 쇼크를 먹었죠. 그 다음에 아버지 마음을 움직이 놓고 나서 이거 뭐 하려고 해야 되느냐. 아 이거는 찌개지고 똥치고 뭐 찌개지고 당기는 것보다도 일하면 허리도 안 아프고 이걸 그것도 쓰고 두 번째는 사체를 한리학과 과일 한리학과면 지금 돈 뭐 한 20만 원 되겠지. 돈이 없어서는 6.25 전쟁 중이니까 이거를 좀 사체를 빌려주십시오. 이거를 내가 갖겠습니다. 갖고 이익으로 입학금을 내겠습니다. 그땐 장학제도도 없어서 전쟁이니까. 그래서 그걸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버지는 돈 가진 사람이 옛날에 뭐 쌍놈 양반이 있었는데 그 좀 계급이 낮은 사람이야. 그게 자존심 상한데 이게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를 그 자식이 그거 하는 걸 보고 용기를 얻으신 거야. 그래서 입학금을 내가 과일 장사를 가지고 입학금을 만들고 갚았어요. 이걸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소통이 너무 안 되잖아요. 남과 북, 야당, 여당, 지지폭하는 갈등? 이래가지고 무슨 평화 통일이 되겠어요? 나는 소통, 대화,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보죠. 그래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소통이구나. 지금 생각하니까, 철이 드니까. 이건 근본이 들어가야 되고, 기본이 돼 먹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당군조선대에 이해가는 홍익정신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감동을 받았으니까, 짱놈한테 들은 자존심 꺾으래도 이걸 아들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한 거를 용기가 생기는 거야. 이것이 대화의 기본이고 소통의 기본이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느 신동아 이상락 소설가 인터뷰에서 한 20페이지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 그런 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돌아다니게요. 소통하자. 이해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왜 맨날 싸우느냐.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면면이 저는 이랬다 보니까 안목이 좀 커졌어. 그 짓을 하다 보니까 별 사람 다 만나니까 이제 겨우 이제 80이니까 넘었어요. 근데 우리 이쁜 사람들을 보면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인데 젊은 할아버지 그 따소리를 들어요. 그럼 내가 기분이 아주 좋아. 소리도 아직까지 우렁차지. 허리도 안 피었지. 그러니까 할머니 친구들이 나보고 자꾸 데이트도 하고 자꾸 이런 소리 해요. 그때 나는 아주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별명인 미성자, 미성인자. 그 나 박사가 내가 그걸 얘기하니까 그 멋지다 그 말이야. 한맥에 와서 같이 좀 하자 이래서 저도 한맥의 멤버로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도 그래도 우리도 1번 얘기가 끝낼게요. 이것도 우리가 헬스케어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해방 전으로부터 주입식 교육, 창의적인 교육은 제로. 토론 학종실부터 토론에 대한 교육이 없었어. 무조건 주입식. 그러니까 숙맥이고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교수들 다 그게 몸에 배웠어. 이 문화를 깨야 된다 이거예요. 이 문화를. 소통이 안 돼요. 배우려고 하면 가르칠 사람 없어. 대학 교수들 얘기하면 다 그래.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누가 그 가르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들이야. 돈만 추종한 사람들도 아니고 생활도 하면서 이상을 추구하고 국가가 필요한 이쪽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오신 거야. 그건 인상을 보면 제가 알아요. 제가 이 눈치가 구단이에요. 하도 이런 짓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안목이 뭐 그런 소리 좀 들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참. 여러분들 오늘 행복합니다. 도재영 이사장님은 전 기아자동차 부회장님이시고요. 동북아 평화연대 명예 이사장님이십니다. 박수로 우리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아, 이거 잘난 주제도 못 드는데 어떻게 두 번 나와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하다가 내가 마지막 정리를 못 했는데 그것만 하고 끝내겠어요. 뭐 오늘 축하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여기 헬스케어 아젠다 2030 창립기념 전시회인데 헬스케어 이거를 뭐 한 10년 전, 20년 전에도 안 들려. 이게 10년 전, 20년에도 돈이 된다 해가지고 많은 이사들과 기업인들이 신경을 썼는데 이게 성공한 게 거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나 박사 이 팀들이 여러 가지 지혜를 쓰고 해서 저도 이제 전문 경영자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것이 군사 체계적으로 군사 예산보다 헬스케어 그 규모가 큰데 우리는 지금 방관 상태예요. 이거 국가 큰 손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살리는데 나보고도 나는 그 경영도 해봤고 NGO도 한 20년 러시아 동포들 독립운동 후손을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이것도 하고 내가 기아자동차 끝나고 정수기 세일스맨 아주 천한 직업도 내가 일부러 해봤고 이래 하다 보니까 좀 세상에 안목이 커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알아야 될 만한 게 아시겠지만은 헬스케어 이 건강이라는 게 잘 먹고 영양가 취하고 뭐 이거 성형 수술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내 경험에 하면은 그것보다도 좀 잘 못 먹어도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마음이 평화와 꿈과 희망을 갖게끔 하는 모범을 보여서 이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게 되면은 좌절도 없고 늘 행복하다. 희망이 있고 즐겁고 그런 일을 하도록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저는 주례를 쓸 때마다 사랑하라 사랑할 수 난 하지 말라 저기 싫다 그래요. 왜냐? 립서비스는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거든. 이혼율이 자꾸 높아지잖아. 그래서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실천. 그래도 우리는 저는 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돈만 벌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사랑의 진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국가 사랑, 주변 사랑, 옆에 사람이 같이 일어서야 온전한 삶의 행복이 오는 것이고, 쓸데없는 사회 비용이 나가지 않고 통일을 돼도, 이것이 빠지면 통일돼도 갈등 때문에 되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오늘 이 운동이 그쪽에도 신경을 써가면서 하는 것이 개인들도 좋고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짧은 이 10개월이지만도 부탁을 드리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